이제 그런 한국에 지금 훨씬 장점들이 많은 걸로 지금 인지가 되는 상황인데 이제 그냥 돌다리만 두들기는 거야 이제 네, 감사합니다. 돌다리만 두들기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그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내가 해주고 있는 거네 네, 그래서 제가 그치 여쭤본 거잖아요. 제가 투자하려고 하는 거고, 리스크 매니지먼트 하려고 계속 여쭤보고 있잖아, 지금. 너의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해주고 예, 맞아요, 맞아요. 돌다리도 두들겨 가려고. 두 가지만 이제 체크를 해보자고 두 가지만 하나는 이제 아니 그 계속 나는 계속 선입견을 아니 내 경험이 제한적이니까 선입견을 계속 갖고 있는 게 아니 그 미군에서는 뭐 그때 이제 뭐 지금보다 훨씬 영어를 못했는데도 아니 업무상 영어는 필요한 건다 했었거든 딱 업무상 필요한 부분만 했는데 뭐 되게 잘하니까 엄청나게 인정해주더라고 엄청나게 인정해주고 뭐 물론 내가 미군이 아니라가지고 뭐 거기서 승진 기회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은 야 미군이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 그러니까 뭐 구체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했지만 한 가지만 얘기를 해주면은 그걸 했었거든 수도권 장사정포 시간당 몇 발이 떨어지냐 그게 자료가 있었어 기존 미군이 저기 시간당 20만 발 떨어진다고 자료가 있대 그 내가 포대 개수 다 세고 시간당 발사 시간 다 계산하고 다시 계산했거든. 가지고 2만 발이 나왔어. 가지고 내 10분의 농거를 1이네요. 어? 10분의 1이에요, 10분의 1. 시간당 2만 발도 대단한 거지만 아무튼 원래 미군 기존 자료가 20만 발이었거든. 그 이거 계산 근거랑 내가 다 제출했어. 근데 일단은 거기 뭐뭐 하여튼 뭐 인정받은 것도 인정받은 거지 물론 그걸로 내가 했다고 해서 미군에 있었으면 축사를 했는지 그건 나도 몰라 근데 분명한 거는 나는 그때 일개 소비였거든 그리고 영어도 잘 못하는 그냥 저기 그 하여튼 좀 그니까 뭐 로마의 속주병이잖아 속주병 근데 그거 채택해가지고 그날부로 다 바꾸더라 네, 선배님, 그게 뭐냐면, 깜짝 놀랐어 나는 이게 선배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선배님은 아퍼레이터지 매니저가 아니잖아요. 선배님, 그 공장 가서 아퍼레이터가 영어 못한다고 해서 기계만 잘 만지면 장땡 아니겠어요? 그건 그렇지. 근데 선배님, 근데 그때 당시에 미군 소령이라 생각해 해보세요. 브리핑을 해야 되는 소령. 내가 말하는 자료 갖다가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해봐요. 영어를 잘 못해서 어떻게 아니 뭐 되겠어요? 지금 같으면 하겠는데 당시로서는 좀 딸렸지 이제. 그때 그러니까 회의 통역을 하긴 했는데 좀 힘들었어. 아, 제 말은 그러니까 뭐냐면 좀 힘들었지. 제가 선배님의 경험은 알겠는데 제가 선배님처럼 아파트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이제 아니 뭐 그거야 경력이나 그렇지. 학력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지. 이제 메이저나 아니면 루트넌트 컬러널 그러니까 소령의 중령 자리로 갖는 거 사실상. 아니 그건 그런데 너잘 해가지고 할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계속 하는 거야. 아, 선배님 그 미국 사람들 되게 착한 거 아시죠? 경험해 보면 아실 거 아니에요. 다들 착해요. 아, 어지간하면. 그렇더라. 난 그게 마음에 들어서 말했지. 그게 바로 그 사람들 무서운 점이에요. 어떤 한 예가 있냐면은 요새 그 석유가 그 폭락했잖아요. 그렇지. 지금 폭락하고 현재 계속 유지되고 있으니까 폭락 가격이 조금 반등하긴 했지만 그 미국 쉘이 그쉘 본사가 그 휴스턴 했거든요. 10명 중에 3명이 잘렸어요. 근데 잘린 게그 다음날 통보해주고 그냥 가라고 한 거였거든요. 그 전날만 해도 되게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그러다가 그 다음날 문자 메시지 받고 바로 자신의 했던 집기류들이 박스로 배달된 거예요, 자기 집으로. 아, 그 착한 게 이제 혼내와 다툼아이다. 그런 말은 그러니까 제 말은 네, 뭐 혼내 그치. 다툼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속마음이랑 겉보기가 다르다. 그래, 그 혼내 특히나 다툼아이다. 선배님은 그때 당시에 그 아포레이터니까 초급 장교고. 맞아. 근데 대신에 뭐 선배님이 만약에 소령의 중령 정도 레벨이었다. 근데 만약에 뭐 영어를 잘 못했거나 이번에 뭐 어떤 비논리적인 상황이 발생했다 그러면은 다들 웃으면서 지나갔겠죠. 아우 잘했다 잘했다 하면서 그 다음날 바로 짐 싸서 너 집에 가라 할 수도 있죠. 못한다고 까인 적도 있어, 실제로. 당시에. 그거면 진짜 그 미군이 선배님을 되게 좋아하고 사랑했던 거죠. 어지간하면 다들 잘했다고 하면서 막 박수 쳐주고 그래요, 막. 저도 그런 경험 한두 번 당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그 다음날 교수님한테 너왜 이렇게 했냐고 물어보죠, 저한테. 야,
이렇게 원수 안 찌고 이제 웃으며 이제 잘라낸다. 뭐 그런 말. 우리나라는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혼내잖아요. 그게 더 좋은 거죠. 화끈하니. 아니 그거는 나도 아는데, 그러니까 그건 그 느낌은 나는 일본에서 받았는데 한국에서는 아니 뭐 그냥 뭐 내가 잘해도 깨지고 못해도 깨지고 뭐 그냥 괴롭히려고 뭐, 하는 게 되게 많다는 거, 그런 느낌 받았어요. 제 생각 선배님의 상관분이 교육을 잘 못 받으신 것 같은데 그 웃군 사람이 나도 그 알잖아, 그 M 메이저 M 알잖아 너도. 알지. 하여간에 뭐 그래요. 그래서 그 선배님의 좋은 경험 알겠지만 그게 일반화되긴 어려울 것 같아요. 특히나 위급으로 가면 갈수록. 그럼 그래, 미국은 그런데, 근데 내가 하는 그래도 자신 있게 일반화할 수 있는 거는 한국에는 무능한 상관이 존나 많아. 한국에는 많죠. 왜냐면은 어지간하면 다 다독혀가지고 다 같이 가려고 하니까 그게 또 좋은 거죠. 우리나라는 모르겠다. 미국 바로 쳐내버리는데. 무능한 상관한테 참 괴롭힘 좀 몇 번 당해 보면은 아 미국이 그리워서 진짜 피눈물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 왜냐면 한국이 이게 승진 자체가 실력 위주가 아닌 거는 너 공감하냐? 실력 위주가 아닌 건 맞는데 실력이 없으면은 승진도 못 해요. 근데 그런가? 그 뭐 실력은 다 비등비등해요. 솔직히 제 생각엔. 아니 그 어떻게... 내가 존경하는 상관 메이저 H는 한 두 번이나 떨어지고 승진하고. 그 무능함으로 정말 그 온 부대와 타 부대와 자대와 타대가 다 동의하는 메이저 M은 한 방에 승진하던데. 미국 내가 그거 다를 거 없어요. 미국 맞사람들은 학벌 되게 중요하다고. 그건 어때? 커맨더 B 기억나냐? 커맨더 B. 너희 할아버지 아니, 커맨더 배. 아니 이건 이제 하여간에 그래요. 하여간에 미국이 뭐 미국이랑 한국이랑 완전... 그런 거는 다를 게 없다 제 생각엔. 아 그래? 근데 내가 좀 진짜 한 가지 우려되는 게 우리 둘의 인식 차일 수도 있고 경험 차일 수도 있는데, 물론 네. 뭐 내가 뭐 몇 년을 더 살았다고 내 경험이 더 많다 그건 아니야. 네. 그건 아니야. 네. 그리고 뭐 오히려 조직 생활을 네가 더 많이 했을 수도 있고. 그러나 분명한 거는 만약에 만에 하나라도 내 쪽이 맞는 경우에는 더 맞는 경우에는 네. 한국 생활 자체를 후회할 수도 있어.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계속 듣고 있잖아요. 메이저 M 하고 커맨더 배 같은 사람들, 커맨더 배는 육군에서도 다 씹드만 그때 완전히 뭐 그러다 커맨더 배가 엉망진창이라는 거는 나 말고 엄청나게 많은 저기 그 공군 장교 선배들 만났거든. 근데 뭐 선배님 그건 아시겠지만 그 욕먹 가잖아요, 다들. 근데 제가 그 부관시에서 근무해 보니까 욕먹고 하는 게 이 사람이 일 못해서 욕먹는 게 하나 있고 또는 정치를 못해서 욕먹는 게 있어요. 일을 못해서 욕먹는다는 건 진짜 욕먹을 만한 거고 정치를 못한다는 거는 적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 주위에 적이 많다는 얘기. 너무 독불장군 나가니까. 그래서 뭐 저는 뭐 누구에 대한 평판을 말 못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업무적인 그 평판보다는 정치적인 평판이 좀 더 큰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제 생각에는. 근데 그게 따지면 미국도 줄 서는 거 엄청 심해요. 학벌 얘기하면 다 끝난 거죠. 학벌이랑 지연, 혈연 다 따져요. 여기도 진짜로. 우리만 더 심하게. 우리나라 그래도 고대 출신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해병대 전회를 해가지고 다시 묶일 수도 있지만 여기는 학벌 그 자체로 다 줄을 세워버리니까 쉽지가 않아요. 그게 자꾸 혼내와 다투마이라고 그러니까 하는데, 그러니까 나는 일본에서 근무 경험도 있잖아. 일본 모르니까. 아니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이 두 개가 선진국으로서 효율적인 면을 공유하고 있다라고 전제를 했을 때 나는 일본 생활에서 엄청나게 인정을 받았는데. 대신에 계속 다른 애들 잘려 나갈 때도.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계속 그 업무하는 게 살 얼음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못하면 못하더라도 같이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못하면 잘려버리니까. 아니 그러니까 내가 훨씬 말이 그거야. 그게 잘하는 사람한테는 훨씬 더 기회가 된다는 얘기 아니냐? 근데 제가 꼬꾸라질지 안 꼬꾸라질지 아무도 모르는데 거기다가 모든 걸 둘 수가 없죠.
아, 잠깐만, 좀 혼란스럽다. 아니, 네가 한국에 오는 게더 많은 기회를 위해서 온다라고 분명히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 네. 그런데 오늘 네 얘기를 듣다 보면은,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더 기회가 더 많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아, 얘기에서는 자꾸 그게 묻어나거든. 근데 미국은 잘 하더라도 올라갈 길은 없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선배님처럼 제가 소위 중위로서 역할은 잘 하더라도 매니저가 될 일은 없다. 왜냐면 네트워크가 없으니까. 오히려 한국의 자리가 기회의 자리라기보다는 안정적이라서 온다라고 이해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안정적인 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약간 우선은 저한테는 제가 미국인이에요. 제가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미국에 있는 게 낫죠. 왜냐면은 잘하면 올라갈 수도 있고 이직도 솔직히 잘 되고 미국은. 그 맞는데 저는 일을 잘하더라도 못 올라가니까 외국인으로서. 근데 한국은 일을 못하다 손치더라도 공공기관 들어가면 자르진 않으니까. 쉽게 못 자르니까. 가족이 있는 저로서는 좀더 안정적인 건 맞죠. 대신에 올라갈 길은 더 있고. 한번 내가 이제 고위직을 네. 못 해봐가지고 기껏해야 이제 뭐 군에서는 위관급이고 이제 그 뭐냐 그뭐뭐 일본에서 일했던 그런 뭐뭐뭐 편의점이나 그런 데서는 그냥 점장 대리 수준의 일들을 했었는데 근데 내가 나는 참 고마웠던 게 외국인이잖아 하면서 그좀뭐뭐 기간도 몇달 지났고 이제 일을 잘하니까 굉장히 많은 정권을 나한테 주더라고. 그 이제 그 똑같은 계약직 시급제 사원들도 그런 어떤 뭐라고 할까 급수에 따라 가지고 일 배분이 다르거든. 한국에는 뭐 그런 게 없지만 나중에는 수주 발주까지 나한테 다 시키더라고. 서명 씨 드라마 미생 보신 적 있어요? 미생? 조금은 봤어. 미생이 우리나라 기업이랑 똑같아요. 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장그레라는 사람이 인턴 사원 들어왔는데 점점 많은 일을 부여받거든요. 일을 잘하면 잘할수록 한국 기업도 똑같아요. 대기업이란 데가. 대신에 일 못하면 뭐 바로 다그치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네, 그렇게 해요. 일반 대기업들은 바로 웃으면서 넘어가지 않고 혼낼 땐 혼내고 뭐 잘할 땐 잘한다라고 말해주고 딱그 우리 삼성 대기업 같아요. 삼일의 기법인도 그렇고 그런 것 같고. 근데 미국은 미생과는 다르죠. 미국 같은 경우는 잘못하더라도 그래 잘했어 하고 그 다음날 바로 짐 빼버리니까. 아니 그 뭐냐 그 얘기를 들으면 한국 회사가 오히려 실력 위주로 평가를 해주는 것 같이 들리는데 내가 아니요, 미국이 경험한 게더 실력 위주죠. 대신에 저 같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미국인이면은 그 실력 인정받아 쭉쭉 올라가겠지만 제가 외국인이라서 실력 있더라도 못 올라가는 거예요. 네트워크가 없으니까. 잠깐만 미국에는 네트워크가 없어서 자꾸 못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국에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자꾸 생각하는 게난 그게 좀 불안하네. 아,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뭐냐면은 그러니까 네트워크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선배님한테 제가 논산 훈련소 그냥 가끔씩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논산 훈련소 가서 훈련 받아본 적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선배님은 뭐 논산 훈련소 출신 아니더라도 논산에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 논산에서 참 많은 일이 있었다면 대충 이해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베트남 사람 한명 있어요. 베트남 사람 한명 와가지고 논산 얘기하면 그 사람 이해하겠어요? 아, 그 말은 이해되는데 그러니까 대화가 잘안 풀려요, 쉽게. 그런 식으로. 한국에 끌어 땡겨주고 그 뭐냐 아니 나 하나만 얘기를 할게 로스쿨 알지? 로스쿨 같은 거 어떻게 뽑는지 아냐? 인터뷰 왜 하는지 알아? 너네 아버지가 뭐뭐뭐 검사냐? 너뭐뭐뭐 판사냐? 이래 물어보고 뽑아. 아, 저 로스쿨 한국 로스쿨도 합격했는데 여기 왔어요. 저도 인터뷰 봤어요. 근데 그런 건 뭐, 하여간에 안 물어보던데 하여간에 근데 제가 한국에 보면은 모든 사람한테 한국에는 물어보는 건 아니지. 근데 걔네들은 그냥 무조건 합격이 되는 게 지금 그런 자료들이 다 나와 있어. 아 그리고 한국에 또어더 땡기네. 한국 같은 경우 제 네트워크가 있는 게 제가 3일에게 보면 삼성전자 구매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들 지금 현재 예금보험공단, 한국자산평가 삼일의 법인, 그리고 사모펀드, 그렇게 다 흩어져 있어요, 지금.
저번에 한국 갔을 때도 같이 밥 먹었거든요. 되게 현재 연계가 되게 끈이 되게 단단해가지고 그런 사람들한테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투자 나가려고 할때 회계 감사 좀 해주세요 하면 삼미르계 법인에 있는 상무님 연락해서 오셔서 좀 수지해 가세요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이 자산 이 기업에 투자하려고 하는데 간주 보려고 하면은 뭐 다시는 사모펀드에 연락해가지고 혹시 잘 되냐고 물어볼 수도 있고 네 그런 끈들은 상당히 크게 있네요 제가 보니까 그렇게 한또 10명을 갖고 있는데 그게 엄청 큰 거죠 솔직히 맞네 근데 미국은 없죠 그런 끈이 전혀 하나만 더 물어볼게. 한국에서 네트워크라고 할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그 특정 학교잖아. 아, 특정 학교나 특정 직업군이죠, 직업군. 직업, 같이 구매했던 경험. 예를 들면은 교수 박사 같은 경우는 연고대도 필요 없고 서울대로 한정되는 건 알고 있지. 네, 맞아요. 여기는 서울대 대강이에요. 근데 자대 교수면 또 달라요, 자대 교수면. 한양대, 출신이 한양대 교수가 수도 있어요. 아니, 그건 아는데, 자대 출신 몇명안 뽑는 것도 내가 알고 있거든. 아니요, 보니까 다 학교마다 다른가? 학교만 달라. 7명 중에 한 4명이던데. 그건 한양대고요, 한양대고. 내가 여간한 대학은 다 알고 있거든. 자대 교수, 그뭐 심한 데는 10분의 1, 이런 식이야. 다 서울대인데, 근데 뭐. 뭐. 아, 울산대, 안 믿어지면 울산대 홈페이지 봐보면 돼. 다 근데 서울대야. 제가 뭐 교수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 게 나는, 그런 게 어떤지 내가 이제 물어보는 거지. 아, 물론 그것도 큰데 그거는 뭐냐면 선배님이, 아, 이런 거죠. 제가 선배님은 끈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끈이 있는 거는 혹시 같은 대학교 출신이에요. 그러면 이제 선배님한테 가가지고 나 서울대 나왔는데 서울대 몇 학번이야 물어보면서 할수 있겠죠. 근데 선배님이 제가 원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학교 물어볼 필요 없고 그냥 가서 물어보면 되잖아요, 바로. 근데 지금 제가 아는 사람이 한 10분이 지금 우리나라 재계 곳곳에 금융회사들이 분포돼 있으니까 학교가 필요 없어요, 저한테는. 뭐, 그 10명을 100명으로 키우려면은 학교가 필요하겠지만, 현재 10명으로 파생시킬 수도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나 하나만 좀 반례를 좀 내가 얘기를 해줄게. 하나만. 어떤 거? 이 아는 거랑 실제 끌어주는 거랑 다른 경우들이 있거든. 예를 들면은 그뭐 똑같이 어떻게 뭐 이제 승진고 과 올라갔다. 아니면 뭐 똑같이 뭐 채용 인터뷰를 봤다. 둘다 아는 경우에, 둘다 아는 경우에 자기 학교 출신 뽑는 거 그런 아, 것도 당연하죠. 있었고. 그다음에 심지어 아는 사람 같이 근무했던 사람 있고 같이 근무 안 했는데 자기 학교다. 그럼 또 자기 학교 끌어 당기는 것도 봤고. 아, 근데 거기서 어떤 게 있냐면, 저는 약간 상황이 다른 게, 저는 돈을 갖고 있는 회사고, 증권사나 거기 있는 사람들은 돈을 굴리고 싶어 하는 회사고, 그러니까 제가 갑이고 그 사람들 을이에요. 제가 계약을 주는 거예요. 하긴 그래서 아무래도 만약에 내가 제가 계약을 주게 되면 그분들이 수주를 해가지고 제가 맡긴 업무를 하고 그렇게 해서 점점 파생되면은 그분들한테 제가 정보 요청하면 다른 기업에 대한 정보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컨설팅 업무를 한다 그러면 선배님께 맞아요. 그러면은 왜냐면은 저는 계약을 따와야 되니까 저는 이제 계약을 주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공공기관 간 거라서. 그러면 저기 이제 입장 차이가 이제 정리가 되는데, 그럼 내 의견보다 그러면 이제 그러면은 그두 개를 조율을 해볼게.